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35절 읽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 모델을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행전 2장 교회를 모델로 삼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교회가 정말 참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사도행전 8장과 9장을 넘어가면은 아,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모델로 여기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무엇인가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교회의 문제점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망각하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실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선교하는 교회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와 전도라고 하는 용어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이제 전도는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보편적으로 국내에 전파할 때 전도다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동질 언어가 아니고 이타적인 언어 그리고 타 문화권에 그리고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선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 전도와 선교가 완벽하게 국내냐 국외냐 같은 언어권이냐 아니냐 아니면은 같은 문화권이냐 아니냐 같은 지역이냐 아니냐 하는데 완벽하게 선을 그어서 전도라고 하기도 하고 선교라고도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감옥에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라고 사용을 하는가 선교라고 사용을 하는가 보편적으로 선교 그러더라고요. 학원에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 그런가 선교 그런가 선교라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농어촌에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라고 사용하는가 선교라고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농어촌 선교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완벽하게 구분되어진 용어는 아니고 두 용어가 거의 동질성 있게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를 기준을 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 시각에서
생각하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다. 자, 목사님 설교가 좋아야 성도님들이 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들의 설교가 좋은 교회, 설교가 좋은 설교를 하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더라고요. 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일까요? 나쁜 교회일까요? 보편적으로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잘합니다. 어찌됐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배우려고 노력하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 또 구제를 잘하는 교회, 베푸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아, 좋은 교회. 말할 것 없이 좋은 교회 그렇게 나오네요. 또 성령이 충만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죠.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외적으로 건물이 좋으면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고 그래요? 나쁜 교회라고 그래요? 답을 빨리 안 하시지만 죄송하지만 그 교회를 선호해요. 예. 이렇게 치아교회를 찾는 교회 별로 없어요. 예. 건물이 버젓이 아름답고 웅장하게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교회를 선호해요.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그런 교회를 선망하니까 그 교회 외적으로 볼 때 좋은 교회. 지리적 여건이 좋아서 교통편이 좋은 거 따지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처럼 24시간 문이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들어가서 문이 열려 있는 교회. 좋은 교회일까요? 나쁜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라고 거침없이 나오시네요. 또 교회를 갔더니 아, 목사님들 친절해요. 장로님들도 친절해요. 집사님들도 친절해요. 성도님들도 친절해요. 아, 이 교회 보니까 사랑도 있어. 화목해. 그래서 교제가 사랑으로 뭉쳐있는 교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좋은 교회 말할 것도 없어요. 또 구역이 잘 짜여 있어요. 교구가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조직화가 잘 되어 있어요. 이 교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좋은 교회 그래요. 자, 제가 일반론적인 것 몇 가지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선망하고 있는 모델적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좋은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120명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한 교회, 집중적으로 기도한 교회, 간절히 기도한 교회, 기도가 살아서 기도 소리가 왕왕왕왕왕왕 이렇게 벌떼처럼 소리가 우렁차게 합심해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 말할 것 없죠. 좋은 교회죠. 자, 예루살렘 교회는 직분자를 잘 갖췄어요. 가론 유다 대신 마띠아를 사도들이 설교와 기도로 집중하기 위해서 일곱 안수 집사님을 잘 선택해서 조직화시켜내온 교회예요. 좋은 교회죠.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120명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상한 언어가 터져요. 방언이 터졌어요. 자, 이 방언은 대개 두 가지로 해석을 하죠. 하나는 타 언어권의 언어였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방언이었다. 예, 알아듣지 못한 방언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중동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아프리카 지역에 사람들이 지역에서 몰려왔고 터키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리스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저 이탈리아 로마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 지역 사람들이 몇 지역에서 왔는가 봤더니 15에서 16 지역 정도 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갈릴리 사람들, 특별히 갈릴리 지역의 사도들, 그곳에 모여 있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언어로 말씀을 하는데
그 중동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 터키 지역에, 그리스 지역에, 로마 지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듣기는 무슨 언어로 들었더라? 자기들이 태어난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방언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한국어로 말을 했는데 타 언어권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기적 아니에요? 표적 아니에요?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반응이 뭘까요? 다 사람들이 놀랬더라. 아멘. 놀란 거예요. 다 놀란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도행전 2장 11절. 그러니까 반응이 뭐예요? 다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 이 교회 좋은 교회.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또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하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기름 붓듯 성령님을 모든 계층을 초월해서 붓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다. 자,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조금 어려워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문과 영어 성경들을 주로 보십시오. 뭐라고 해놨는지. 구원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피한다고 하는 뜻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자, 또 그리고 남은 자가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될 줄로 믿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계속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가 시편 110편과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16편 11절과 110편 1절에서 인용한 말씀의 주요지가 뭔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아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한다. 자, 이 주는 임금님이죠. 주인 주자지요.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름 부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회개했어요. 회개.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뿐만 아니라 물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가장 먼저 이 설교 한 편에 의해서 몇 명이 구원을 받습니까? 약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설교, 부활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설교가 무슨 설교인가? 십자가의 설교요? 부활 설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 사도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적 설교, 살아있는 설교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교회는 분명한 것이 좋은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방언을, 예언을, 환상을, 꿈을, 그리고 좋은 설교를 외치는 복음적 설교가 선포되어지는 좋은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좋은 설교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복음적 설교에 있어서 살아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3,000명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는 순식간에 부흥되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급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급성장. 자,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정말 많아요. 오늘날 수많은 수단과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켜낼 것인가. 그러나 성경적 원리로 돌아가면 복음적 설교를 외칠 때 교회는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변함없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나타난 사도행전에 나타난 좋은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까? 성전에 자주 모임이 있어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면은 교회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든 헌신하는 사람이 있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든 교회는 자주 모여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이니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복음성가가 됐든 찬양이 됐든 그 범주를 그냥 넓혀서 찬양이라고 했을 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말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지 않는 백성들로부터 칭송받은 교회, 여러분 쉽습니까? 요즘은 한국 교회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고개를 이렇게 벌써 저어버린 성도님들 계시는데 그 반응이 많아요. 정말 우리가 칭송을 받고 있는가? 고개를 끄덕여야 되는데 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칭송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 카린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호의예요, 호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호의를 갖고 호감을 갖고 아, 저 교회는 정말 성도들을 보니까 친절하더라. 아멘. 누구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아, 좋은 성도다, 좋은 교회다, 저런 성도만 갖고 저런 교회만 같으면 내가 뭘 좀 믿어보겠다, 예수님 좀 믿어도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역사.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는 교회. 아멘. 그런데 목사의 희망은 날마다는 아니고 주일마다 한 사람씩이라도 좀 이렇게 등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오늘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져 가는 교회,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그거 좀 그렇게 안 돼도 주일마다 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등록하는 교회. 아멘.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이러한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 성장에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 교회나 이웃 교회나 말할 것 없이 성장에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도덕적 기본 원리도 무시해버려요. 사실 이런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하나를 두고 열심히 이렇게 땀을 흘려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러한 열성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이만큼 문제점은 있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성장을 해왔다고 믿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안수집사님을 세웠고 마띠아와 같은 사람을 세워서 사도들이 집중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터전을 마련한,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조직화된 교회로 만들 수 있었다고 했으니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말씀이 왕성해졌고 교회는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되어졌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순교자를 배출시켜낼 수 있었으니 이 교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한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북한의 지하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강제수용소에서 모진 고초를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경배드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곳의 성도님들의 그것도 교회예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는 그들 교회보다 남한에 있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라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단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순교자들은 북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남에서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좋은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참된 교회고 참 좋은 교회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답입니다. 왜입니까? 이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서울원에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올린 대로 선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교회주의였다는 거예요. 나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끼리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끼리만 좋게 좋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문제점이 어디 있습니까? 밖으로 눈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내 교회만 쳐다보지 말고 먼저 밖을 한번 쳐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예루살렘 교회 그 좋은 교회가 이 일을 했느냐는 거죠. 자, 성령 충만했어요. 말씀이 왕성해요. 기도가 있어요. 모이면 친교해요. 떡을 떼요. 전도해요. 자기들끼리는 전도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예루살렘 밖으로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유태인들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그들 자신들의 백성에게는 눈을 돌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그들 민족 밖에는 다 무슨 취급을 해요? 개 취급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기만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문제가 없을 것인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계교회를 향한 눈, 세계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실천을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핍박이라고 하는 거대한 폭탄을 갖다 터뜨렸습니다. 자,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폭격을 받았는데 이게 뭔가? 폭탄을 하나 맞았는데 이게 환란, 폭탄. 환란이 맺어요. 핍박이 맺어요. 마지 못해서 평신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짐보따리를 싸는 거죠. 예.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았어요. 빌립과 같은 집사님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강제적으로 전파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특히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두루다니며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야 사마리아 땅으로 밖으로 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유다와 저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에 교회들이 든든히 든든히 서갔더라. 아멘. 든든히 서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교회들이 평안했고 든든히 서갔고 예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돕는 후원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성도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더라. 아멘. 복음이 전국화된 거예요. 전국으로 확산된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강제성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눈을 전도와 선교에 돌리지 아니하면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참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파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목회자를 파송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전국화되어 져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교회. 아멘.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기도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베드로가 붓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치료받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더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9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와 도르가가 죽었는데 치료가 되지 않아요? 고침을 받지 않아요? 살아나지 않아요? 도르가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살아난 그 모습을 보고 전파된 것은 무엇이었는가?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왔더라. 이처럼 복음이 확산되는 여러 지역으로 전국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2장을 거쳐서 7장까지 8장 9장에 이를 때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장에 가면 복음이 이방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방으로. 이방교회. 그리고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세계화가 되어져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국내에서 이웃나라로 세계화로 이렇게 뻗어져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가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유럽에서 아니면 저 미국에서 이렇게 서쪽에서 저 서쪽 방향에서 우리 동쪽인 한반도 땅에 복음이 들어왔지 않아요?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세계의 교회로 뻗어나가는 사역을 우리 한국교회가 애써 힘써온 것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송받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백배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번 근본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해외 선교가 그리고 농어촌 선교를 통해서 국내 선교가 우리 성도님들의 적은 정성들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선교하고 우리 교회가 건축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우리가 우리끼리 이 안에서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눈을 밖으로 돌리는 넓은 세계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선교의 눈을 뜰 때 참 좋은 교회라고 칭해 줄 줄로 믿습니다.